때마다 이런 행사는 좀 많이 이렇게 소문 났습니까? 뭐 소문을 많이 내주시니까. 아, 뭐 소문 내는 거는 제가 해. 우리 어린이 병원이 우리나라 어린이 병원 중에서 제일 작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병원 우리나라에 대한 어린이 병원이 10개 되고 있다고. 10개는요? 예. 그 지역 근육마다 한 개씩 있으니까 지금 10개쯤 됩니다. 기관지 천식이나 기관지 그런 악성 빈혈 뭐 이런 거로 뭐고야 몸이 아프겠고요? 안녕하십니까. 어린이 병원 난시성 질환 어린이들의 후원을 위한 콘서트에 앞서 환호와 보호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칠곡 경북대 병원에 방문해 주신 사단법인 희망나눔 이사장님과 가수 및 대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사단법인 희망나눔은 2018년부터 연 1회 희망나눔 공연을 진행하고 공연 수익금으로 어린이 병원 하나를 위해 후원하고 있습니다. 칠곡 경북대 병원 참석자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병호 어린이 병원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정민호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정선 간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경혜 약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도희 특수간호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단법인 희망나눔의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희망나눔 박경란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가수 김장훈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룹 1989의 가수 창용님 참석하셨습니다. 배우 안시연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나눔 이사장님의 인사말과 가수 및 배우분님들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매일 1년에 한 번씩 오지만 좀 오늘은 좀 특별히 또 훈훈하게 좀 느껴졌고 제가 이거 공연은 5년째지만 희망을 나누고 15년째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은 또 제가 평소에 한번 모시려고 했던 우리 김장훈님을 또 모셔갖고 왜냐하면 저는 좀 이렇게 기계적이 아닙니다. 제가 초연적으로 좀 자연적이고 제 멋대로 살고 계율을 가지고 삶을 어떨까 싶어서 시작한 게 15년째입니다. 오늘이 굉장히 5년째 제가 경북대학교 온다. 감사드리고 공연도 공연인데 이제 많이 조금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뭐 우리 콘서트에 오시는 우리 김장훈님을 비롯해서 모든 우리 병가수 장용 시연의 가수들이 경북대학교 병원을 많이 좀 이렇게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또 원장님을 비롯한 그런 분들은 또 끊임없이 저희들을 또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너무 뜻깊은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수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저는 우리 원장님이나 의사선생님들, 그리고 간호사님들이 매우 소중한 존재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얼핏 얘기했지만 제가 3년 동안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학교를 못 가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없어서 엄마는 일하셨고, 혼자 병원에서 3년을 외롭게 있었는데, 그리고 저한테는 간호사 누나들이 엄마 같은 사람들이 늘 그분들과 함께해서 지금도 제 모든 정서에는 그래서 간호사분들이 저보다 어리지만 저한테는 아직도 그냥 누나입니다. 이제 웃긴 얘기로 큰 행사나 공연 독도 갔다 오고 힘들면 휴양을 여행을 가는데 저는 병원에 갑니다. 입원을 해요. 사람들은 아픈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가 제일 편해요. 제가 그 정도로 제 어린 날에 그런 기억이 있어서 아마 어린이 병원이라는 아주 좋은 취재 병원인데 아이들한테는 시간이 지나서 저처럼 극복을 하고 어른이 됐을 때 아이들의 모든 정서에 아마 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과 간호사 누나들이 아마 자리 잡고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약간 그런 고맙다는 말씀과 소중한 존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온 이유가 큽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나서서 많이 알리고 기부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용님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사장님 덕분에 또 이렇게 선배님도 뵙고 또 여기 앞 병원장님도 뵙고 이렇게 좋으신 분들을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이 시간들을 되게 뜻깊게 보내고 또 제가 누군가에게 또 힘이 되어주고 또 희망이 되어주고 또 그들도 저를 보면서 또 그분도 저희를 보면서 좀 힘을 얻고 그런 에너지 넘치는 또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고요.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님도 가셔야 됩니다. 사실 이 행사의 정확한 주체를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오고 나서 뭔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뭔가 계속해서 와서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 다음 년에도 뭔가 계속 와서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배우 안치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서게 되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 취지를 모르고 막상 왔을 때 이제 어린아이들을 위해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게 되게 되게 감사했는데 이제 두 번째가 되니까 좀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의 그 작은 재능을 가지고 더 좋은 말과 힘을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두 번째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칠곡 경북대병원 최병호 어린이 병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어린이 병원을 좀 소개드리면 우리나라에는 대학교 附속 어린이 병원이 8개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남들이 다 기피하는 그런 중증 환자를 봐야 되는가? 이게 암이 소아암이 대표적인 걸리면 이제 한 2년 내에 10년 정도를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집을 서울로 이사하지 않고는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 지역에서 서울과 동등한 수준으로 치료를 해줘야지 그 가정도 살리고 애도 살리기 때문에 그 누군가는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나라의 미래고 뭐 희망이고 온갖 이야기가 다 있고 정부에서도 노력해주고 있지만은 또 아직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 아이들을 속일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 아이들 곁에 있음을 기억해주도록 우리는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이런 각지의 지원 자체가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에게 굉장히 큰 용기가 되고 이게 이제 보도되고 홍보되면 또 정부도 움직이고 지자체도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소아응급센터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시설과 인력이 많이 들어가서 전부 안 하려고 하던 것을 지금 도저히 이제 의료 붕괴 사태에 대해서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다 도와주면서 결국 출범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다 어린이 병원에 대한 관심 때문에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늘 도와주시는 우리 대표님께 다시 감사드립니다. 가수 및 배우님들의 병원 방문의 기록을 남기기 위하여 별도의 사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트! 더 찍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하트! 하트 한번 흔들려 볼게. 하나, 둘, 셋, 하트! 둘, 재작년에 저기 있어. 끝까지 마음에 드는 거야.
남자예요. 이뻐라. 나도 진짜 잘생겼네. 야, 너 좋겠다. 맨날 주먹 받다가. 낯설어. 검은색이어서 무서워. 하나, 둘, 셋. 아, 계셨습니다. 대구가 저는 또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네,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북 대학교 어린이 병원에 와가지고 이렇게 뜻깊게 또 그쵸. 대구를 또 맞이할 수 있었고, 아무래도 좀 아픈 그쵸. 우리 아픈 우리 어린이들도 많지만 이렇게. 그래도 저희가 또 와가지고 힘과 또 희망, 꿈과 그쵸. 희망 그쵸. 요거를 또 전달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등 굉장히 좋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간호사 우리 누나들, 네네. 동생들이죠. 저희한테는 네네. 우리 간호사 이제 동생분들 조금 더 덥더라도 조금 네네. 더 힘내서 잘 하셨으면 그쵸. 좋겠습니다. 또 대구가 네. 또 덥지만 그래도 덥지만. 화이팅 넘치게 그쵸. 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럼 화이팅 한번 할까요? 그 좋습니다. 네. 하나, 둘. 아니요, 잠시만 제가 네. 할게요. 네. 경북대학교 어린이병원 화이팅! 이렇게 두 번째 찾아오게 됐는데 저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안쪽을 보지 못했어요. 네, 이번에 안쪽 병동도 보고 또 아이들하고 인사를 하면서 조금 더 많은 생각이 들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제가 함께하게 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네, 그리고 아이들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셨고 아버지가 안 계셨고 엄마가 일을 하셔서 좀 외로웠어요. 그리고 이제 병까지 있어서 3년을 병원에 있다 보니까 저의 모든 인생에 작용하는 분들은 그 당시 저희 주치의 선생님, 박상돈 선생님, 그리고 간호사 누나들. 그래서 제가 오면서 어린이 병원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환아들도 있지만 환우 분들도 많이 신경 썼지만 의료진들 뭐 2년 반 동안 고생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의 손길 하나하나, 눈길 하나하나가 저 같은 어린이에게 일생을 좌우한다는 그래서 그런 자부심과 굉장히 위대한 직업을 갖고 계신 겁니다. 특히 어린이병원은 그런 마음으로 힘들더라도 누군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는 걸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는 그 아이의 일생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임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아팠던 어린이로서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환우 가족 여러분들이 제일 고생인데 저는 사실 3년 동안 엿들었거든요. 엄마랑 의사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오래 못 산다는 얘기까지 얼핏 엿들었어요. 근데 지금 말 잘 듣고 약 먹고 나 이겨낼 수 있어 살고 싶어 하는 의지로 이겨냈고 가수까지 됐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힘든 날도 꼭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우리 칠곡 경북대학교 어린이병원은 너무 소중한 병원이죠. 그러니 제가 샤우팅을 아니 외칠 수 없습니다. 칠곡 경북대학교 어린이병원 파이어!